자, 그 다음에 5절, 이제 요서 걸러내기. 자, 여기서부터는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 처리 부분이에요. 이러면 최종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요소를 적절하게 우리가 변환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컬렉션이나 배열 안에 있는 여러분이 요소가 우리가 최종 처리하기에 딱 맞으면 상관이 없는데, 최종 처리하기 위해서 맞지 않다 그러면은 여러분 뭔가 변환을 시켜주는 이제 중간 처리가 필요할 수 있다. 중간 처리 중에서 여러분이 필터링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필터링 하게 되면은 걸러낸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용어를 정리를 좀 한번 해봅시다. 자, 컬렉션이나 배열에서 여러분이 스트림을 얻었다. 그럼 이거를 이제 오리지널 스트림으로 부르자.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 안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이렇게 흘러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 오리지널 스트림을 이제 최종 처리에서는 사용하지 못한다. 왜? 최종 처리는 이제 이런 오리지널 스트림에 있는 객체를 직접 처리를 하기는 좀 이제 안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최종 처리에 맞게끔 여러분이 스트림을 변환시킨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중간 처리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이제 중간 처리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필터링 방법을 지금 알아보겠다. 그런 뜻이에요. 자, 필터링은 이제 요소를 걸러내는, 즉, 이때 요소라고 하는 거는 오리지널 스트림의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오리지널 스트림의 요소를 걸러내는, 그러니까 뺄 거는 빼고, 이런 거. 중간 처리 기능을 말한다. 자, 필터링 메소드에는 다음과 같이 distinct와 filter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distinct는 중복을 제거합니다. 우리 list라고 하는 컬렉션은 객체가 중복해서 저장될 수 있습니까? 맞죠? 예. 그래서 이제 객체가 중복이 되어 있는 그런 컬렉션이라면 이제 중복을 제거를 해서 하나씩만 여러분이 흘러가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만드는 거죠. 자, 그다음에 필터. 지금 필터링 하는 거니까 이제 이름 그대로 여러분이 필터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는데 이 필터에 여러분이 갈로에 지금 들어가는 거는 뭐냐면 함수형 인터페이스입니다. 람다식으로 전부 다 여러분이 대입할 수 있는 함수형 인터페이스들이에요. 자, 요거 한번 읽어봅니다. predicate, int predicate, long predicate, double predicate. 그래서 이제 이런 필터를 적용을 할때 여러분 여기 람다식을 넣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럼 이 람다식에 따라서 여러분이 제거할 놈은 제거하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선택할 놈은 선택을 해서 그래서 선택된 것만 여러분이 이렇게 새로운 스트림으로 만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여기 그림 보세요. 자, 여기에 원래 스트림, 오리지널 스트림이 이렇게 들어온다. 그래서 BABA. 지금 이제 중복이 들어가 있죠, 그죠? 자, distinct를 이용하게 되면은 어떻다? 얘가 이렇게 바뀐다. 그러니까 이 스트림이 이렇게 바뀐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리지널 스트림이 CBA. 자, 이렇게 들어오는데, 자, 내가 필터를 해서 내가 B를 빼고 싶다. 그러면은 자, A는 true로, B는 false로, C는 true로. 그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빼고 싶은 객체는 false로 여러분이 만들면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지? 자, 이 predicate 바로 이게 바로
리턴 값이 불리언으로 분이 나오는 추상 매수들을 갖고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아까 프리디케이트라고 하는 얘가 함수형 인터페이스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그럼 이 함수형 인터페이스에는 추상 매수도가 하나 있겠죠? 자, 바로 이 함수형 인터페이스에 있는 추상 매수도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리턴 타입이 뭐예요? 불리언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요소를 받아서 내가 true를 리턴할지, false를 리턴할지, 이제 선택만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요소를 받아서 true를 리턴했다? 그럼 이 요소를 선택하겠다는 거고요. 요소를 받아서 내가 false를 리턴했다는 이야기는 요 요소를 제거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 그림상에서 A가 들어왔다? 그러면 true를 리턴한다. 이 말이고요. B가 들어왔다? false를 리턴하는 거죠. C가 들어왔다? true를 리턴하는 거죠. 그러면 true를 리턴하는 요소만 이렇게 새로운 스트림으로 만들어서 흘러가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불리언 이 리턴 값이 true만 나오는 것만 필터링을 하는 거죠. false가 나오는 거는 여러분이 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predicate는 자, 요와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다. 자, 매개값. 이 매개값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기 원래 스트림에서 A, B, C 이런 거예요. 그래서 A, B, C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테스트라는 이 자, 추상 매수도에서 이제 여러분이 불리언이라고 하는 리턴 값이 나오도록 이제 이렇게 이제 선언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이거를 람다식으로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t가 뭐냐면 이제 여기 a, b, c가 들어오는 매개 변수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점점점이라고 하는 요거는 뭐냐면 이제 여러분이 뭐 A는 true로 또는 B는 false로 C는 true로 뭔가 이제 여기서 확인하는 코드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return true 또는 return false 뭐 이와 같은 식으로 여러분이 true 아니면 false를 리턴하면 되는데 자, 요 predicate라고 하는 바로 요 자리에 요런 람다식을 작성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true를 리턴하는 것만 이제 구성된 이제 스트림을 얻을 수 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내가 리스트 컬렉션을 가지고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추가를 총몇 개를 하고 있어요? 5개 하고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이두 개가 지금 현재 문자열이 똑같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리스트를 통해서 이제 스트림을 얻는데, 자, 요거는 이제 메소드 체이닝 방법을 쓰고 있네요. 그래서 스트림을 얻는데, 자, distinct. 여러분, distinct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중복 제거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5개가 들어오는데, 하나, 둘, 셋, 넷, 5개가 들어오는데, 중복을 제거하니까 여기는 몇 개가 흘러간다? 네 개가 흘러간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포이치. 그럼 하나씩 하나씩 처리를 어떻게 할 건데? 자, N. 자, N에는 여러분이 홍길동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얘 들어오고, 얘 들어오고, 얘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들어오겠죠. 단순하게 출력만 지금 하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중복을 제거하는 거고, 이제 요 밑에 거는 뭐냐면, 신으로 시작하는 요소만 나는 처리하고 싶어. 그러니까 성이 신인 요소만 처리하고 싶어. 보면 홍길동은 아니죠. 감자바 아니고. 지금 이두개 하고 이거죠, 그죠? 예. 그래서 나는 이 5개 중에서 이세 개만
이제 흘러가는 그런 스트림으로 변환하고 싶어. 자, 그래서 점 필터. 지금 이거 쓰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 여러분이 뭐를 이제 작성을 하느냐면 바로 이거를 작성을 합니다. 자, N 자리에 뭐가 들어온다? 홍길동, 감자바, 또 신, 이렇게 들어오죠, 그죠? 그럼 여기에서 리턴하는 거는 무슨 값을 리턴해야 된다? True, False를 리턴해야 되지, 그지? 그래서 여러분이 문자 열이 갖고 있는 starts with라고 하는 매수도예요. 이 N이 지금 요런 객체가 들어오는 거니까 N의 타입은 여러분이 스트링 타입이에요. 그러면 스트링이 가지고 있는 start with라고 하는 거 한번 찾아봅시다. 자, 스트링 타입이 가지고 있는 자, 메소드 중에서 자, 인스턴스 메소드를 찾아보면 starts with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을 거예요. 찾았습니까? 자, 얘가 무엇을 리턴합니까? 불리언을 리턴하죠? 그러면 이 메소드는 문자열이 이걸로 시작하면 true로 리턴하고 얘로 시작하지 않으면 false를 리턴합니다. 그래서 n starts with 신 이렇게 했으니까 신으로 시작하면은 true를 리턴하고 시작하지 않으면은 false를 리턴하죠. 그러면 이 n 대신에 홍길동이 들어오게 되면은 얘는 false를 리턴하죠. 그럼 홍길동은 빼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 들어오면은 신으로 시작하니까 true를 리턴하겠지? 그럼 얘는 선택이 되는 거고요. 얘는 빼버리고 얘 선택, 선택. 그러면 이 필터 작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스트림은 몇 개의 문자열이 흘러간다? 3개. 요두 개는 빠지니까. 자, 그래서 이제 포이치. 이제 3개가 선택되었으니까 이 3개를 하나씩 하나씩 받아서 출력을 이제 하는 거다. 이해됩니까? 자, 중복 요소를 제거하고 신으로 시작하는 요소만 필터링 하겠다. 자, 이거는 이제 필터를 두 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만 할 수도 있지만 두 개를 필터링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디스팅트 넣었어요. 그럼 디스팅트 넣게 되면은 자, 여기서 다섯 개 중에서 뭐가 제거됩니까? 얘가 하나 제거되겠죠? 자, 그 다음에 디스팅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필터 들어갔죠? 예, 그래서 이제 요 필터에서 또 여러분이 선택되는 게 뭡니까? 자, 디스팅트에서 이거 하나 날라갔죠? 필터에서 선택되는 거는 얘가 선택되고, 맞습니까? 얘가 선택되겠지, 그지? 그러면 두 개만 이제 요소로 갖는 스트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두 개만 흘러가는 스트림에서 이제 요소를 처리를 이렇게 한다. 그래서 요거는 두번 실행이 되는 거죠.